불량식품을 싹 쓸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만에 라이브구만. 일단 뭐부터 시작할까? 쫀득이. 솔직히 나 불량식품 한 2만원, 3만원어치 샀어요. 뭐가 태워 먹어야 되는데. 그냥. 이거 되게. 아, 이거 정말. 제이제이TV 구독 플리즈. 잠시만요, 냉장고에서 꺼내볼 게 있어서. 자, 여러분, 불량식품 하면 떠오르는 아이스크림이, 저는요 사실 아이스크림은 바이킹바거든요. 바이킹바? 바이킹바라고, 왜 그 진짜 옛날 아이스깨끼처럼 설탕물 얼려놓은 바이킹바 있었어요. 안 팔더라고요 요즘에. 요게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먹던 쭈쭈바예요. 쭈쭈바입니까? 아니죠, 젤리 얼려놓은 거. 요거 쭈쭈바라기보다는 꼭다리가 무늬만 꼭다리예요. 안 따죠 꼭다리. 가위로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문구점 가면은 아저씨들이 항상 가위를 여기 꽂고 있었어요. 겁나 멋있어. 그냥 젤리 얼려놓은 거예요. 요런 맛입니다. 시원해요. 과일 향 요만큼 나요. 어렸을 때는 요거 되게 오래 먹었어요. 되게. 그래서 보통 요거는 잘라 먹을 때 어떻게 잘라 먹냐면은, 불명에서 가갖고 요기를 잘랐죠. 요렇게 먹으면 더 편해요. 아, 요거지. 어른 젤리. 그냥 얼어있는 젤리. 맛은 그때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 거. 불량식품 하면요, 요거 빠지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방구 아저씨가 쭈쭈바 꼭대기 잘라주려고 가위 항상 차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칼도 차고 있었어요. 왜? 이거 해주려고. 또 칼로 그냥 멋있게 팍팍팍팍 긁는 분들 있었어요. 가위로 자르시는 분들은 찢은 다음에 요거 이제 해서 이렇게 해서 잘라요. 요 느낌 아시죠? 예전에는 200ml짜리로 먹었지만 꽝꽝 얼어있는 거. 요거 해가지고 숟가락이, 제가 지금 그냥 빨리 먹기 위해서 예전에는 떠먹는 요구르트 그 요플레 숟가락, 슈퍼백 숟가락 그거 파지도 않은 거 해갖고 이거 엄청 해요. 막 지금 요만큼 깨졌잖아요. 그거 긁어갖고 아우 깨졌구나. 요거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러다가 숟가락 부러뜨려 먹어갖고 아저씨한테 또 달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은 이만큼 부러져요. 요거를 긁어서 먹는 거죠. 요 맛은 진짜 어디 가질 않아요. 이렇게 해갖고 싹싹싹 긁어가지고 빙하에서 공룡 화석을 찾아낸 듯이. 응? 아, 이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속 터지는 건 똑같네요. 앞니빨로 갈갈이처럼. 그리고 조금 더 성격이 급한 애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칼집을 내주세요. 요 칼집을 찢어가지고 요거 이렇게 해갖고 요걸 갖다가 이렇게 먹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사실. 성격이 급해갖고. 아무튼 풀피스 요렇게 먹었었습니다. 아, 요건 잊을 수가 없네요 진짜. 요거. 자, 요렇게 해서. 아! 아니 끝내면 안돼. 나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 놓쳤다. 100원짜리 소세지. 이게 어떻게 소세지가 100원인지 진짜 어렸을 때는, 와 이거 나중에 커갖고 밥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겠는데? 했던 생각이 있어요. 석쇠에 딱 껴서 소세지 구워 먹은 거 엄청 맛있어요 이거. 겨울에 먹으면 특히 이거 미쳐요. 이거 뜨거운 거 막 호 불면서 막 소세지 막 이러면서 먹는 거. 너의 박 석쇠가 이게 에헤이. 약간 대각으로 놓고 구워야겠다. 오케이. 성격 급한 게 나오네요. 네, 성격 저 진짜 급해요 이거. 근데 못 고칠 것 같아요 지금. 30년을 이렇게 살아갖고. 아 됐다. 요것도 구워먹는 맛이거든요. 요거 아시죠? 요 그릴 자국 딱 요거 찍히겠네? 그거 칼집 낼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릴이에요. 이거 딱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이거는 생각이 변함이 없는 게, 소세지 되게 싼 소세지지만 이거 밥 반찬에서 그냥 먹어도 맛있을 거야. 불량식품을 먹으면서 처음으로 음식 같은 맛이 나는, 네? 그런 불량식품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 꿀꺽시킨다 목전님께서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야, 쟤 맨날 내 영상 와서 뭐 다 꿀꺽하는 앤데? 이번에 뱉었네 2,000원을. 맨날 와가지고 댓글 써줘서 고마워. 자, 여기까지 제 욕구를 일단 채워봤고요. 그 다음 거는 요즘 문방구에서 파는 거. 제가 어저께 학교 앞에 가서 직접 사온 불량식품들입니다. 첫 번째 문구점 닫았고요.
부동산으로 바뀌었네. 간판이 없네요. 닫았네요. 닫았네요. 저긴 열었네요. 저기 불량식품 다 사가야겠다. 요즘 학교 앞 불량식품입니다. 제가 못 본 것들 위주로 사오긴 했으나 일단은 제가 어렸을 때도 봤던 것들을 한번 볼까요? 요거 어렸을 때 봤던 거고 얘도 봤다. 자 요거 여러분 가루껌. 일단 뭐 가루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신기하게도 껌이에요. 이상한 느낌과 함께 입안에서 껌이 돼요. 저는 이게 껌으로 변하는 과정 입안에서 너무 이상했어. 지금도 이상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아, 별로다. 맛은 그냥 셔요. 무슨 맛으로 표현해? 그냥 신맛 많이 나요. 신맛이 나면서 이게 가루가 껌으로 바뀌는데 가루가 반 이상은 녹아서 넘어가요.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막 껌이 이제 껌으로 바뀌는 건데 이상해요 그냥. 가루껌은 제가 어렸을 때 제 돈 주고 사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튼 요것도 저 어렸을 때 있던 건데 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파네요. 정말 별로다. 자 그리고 요거 포도. 요거는 저 어렸을 때 요거 있었어요. 포도 폭포네요. 폭포 요거 젤리인데 오돌도돌한 젤리. 겉에 막 오돌도돌한 게 겉에 이렇게 표면에 붙어있는 젤리고요. 포도향이 나면서 살짝 네 소라케이님께서 네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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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포도맛 진짜 이것도 이만큼 나고 근데 요거는 씹는 그 느낌이 있어요. 겉에 이렇게 푸석푸석한 동글뱅이들이 이렇게 박혀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아무튼 요것도 저 어렸을 때 있었는데 아직까지 문구점에서 팔고 있는 젤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햄버거 젤리. 햄버거 젤리도 저 어렸을 때 있었어요. 근데 요렇게 조금 그 신 젤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루가 붙어있네요. 어렸을 때 솔직히 햄버거 젤리 이거 처음 먹을 때는 햄버거 맛이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나죠 당연히. 햄버거 맛이 나는 젤리는 아니죠. 그냥 달콤하고 새콤하고 맛있는 젤리. 아우셔. 자 요즘에 이제 나오는 아폴로 아파치라는 이름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맛을 사왔는데 뭐가 이렇게 세게 됐어. 녹아요 이거는. 이게 아폴로처럼 그런 힘 있는 그런 단단함이 아니고 이거 되게 막 녹아갖고 보이시나요? 녹았어요. 아폴로랑 그냥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약간 더 흐물흐물한 느낌입니다. 여기가 더워서 녹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어컨 켜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포도맛도 있어요. 포도맛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아폴로보다 조금 더 신맛이 더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파치. 요즘 팔고 있는 불량식품이었어요. 다음 거 가보도록 할게요. 좀 먹기 싫은 거부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음식을 먹을 때도 맛없는 거 빨리 먹고선 맛있는 걸 천천히 먹는 스타일이라 요거 좀 먹기 좀 찜찜해 보이거든요. 요거부터 먹어볼게요. 이름이 짜먹고 그려먹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짜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그림까지 그려서 이렇게 먹으라는 뭐 그런 거 같은데. 자 초콜릿인데 짜면 나오겠죠? 나옵니다. 이렇게 먹는 거 좀 그래. 초콜릿을 녹여서 물이랑 섞어놓은 느낌. 딱 그 느낌입니다. 요렇게 나 왜 이렇게 이런 거 왜 이렇게 염색약 같아서 싫지? 염색약 먹는 기분이. 네 초콜릿 녹여서 물이랑 섞어놓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네 소라케이님 만엔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비를 정지합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거 빨리 후닥후닥 먹도록 합시다. 시간 늦었으니까요. 자 요거 아우셔링입니다. 아우셔링 딸기향. 그래갖고 도넛처럼 생긴 건데 햄버거 젤리 아까 그것처럼 겉에 이렇게 조금 가루가 붙어있어요. 이게 설탕인지 아니면 먹었을 때 신맛이 나는 그건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맛이 아니고요 신맛이네요. 젤리가 굉장히 좀 딱딱하면서 쫄깃한 약간 그 지렁이 젤리 느낌 있잖아요. 왕꿈틀 말고 지렁이 그 딱딱한 젤리 그런 느낌의 젤리예요. 맛있습니다. 그리고 향은
꾸리꾸리한 향이 나요. 과일 향은 과일 향 같은데 좀 살짝 조금 꾸리꾸리한 느낌입니다. 아 요거 제가 지렁이 젤리랑 느낌도 비슷해요. 그 과일 향 나는 그 느낌도 비슷하고 그 씹히는 식감도 비슷한 것 같고 지렁이 딱딱한 지렁이 젤리.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먹기 싫게 생긴 것도 하나 있다. 이거 립스틱인데 사탕인가봐요 위에. 그래갖고 어떻게 까는 거야 이거? 아니 뭐? 오케이. 자 립스틱 사탕인가 봅니다. 네 그래서 위에 요게 사탕이에요. 사탕. 그리고 돌.. 오오 요거까지 표현해놨네. 보통 애들은 이렇게 해서 쪽쪽쪽쪽 빠 뭐 요런 식으로 해서 먹겠죠 애기들은. 근데 저는 이런 거 모양 자체가 뭔가 짜먹고 막 이런 그래요.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뽑아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저 진짜 급해요. 사탕은 되게 맛없어요. 되게 맛없어요. 되게 이상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과일이 조금 과일 향이랑 좀 되게 역한 향이 같이 올라옵니다. 자 계란 쿠키. 요거는 계란 쿠키는 다들 아시죠? 이거 그냥 슈퍼에서 파는 계란 쿠키랑 맛이 똑같은가? 저는 슈퍼에서 파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슈퍼에서 파는 거는 살짝 눅눅한 느낌 있잖아요. 보드라운 느낌. 근데 얘는 바삭해요. 계란 쿠키 맛 안 나고 그냥 쿠키 맛 난 맞아요. 그냥 바삭한 쿠키 맛. 근데 식감 자체가 저는 이런 바삭함을 더 좋아해서 더 맛은 슈퍼에서 파는 계란 쿠키가 더 풍부하지만 얘가 바삭해서 찾게 될 것 같은 계란 쿠키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 괜찮다. 이것도 가격도 쌌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그 다음 거 갑시다. 포테토 크리스프 뭐냐 감자 과자입니다. 감자 과자인데 이렇게 칩이 4개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감자 칩 같은 비주얼은 아니거든요. 아까 그 느낌이에요. 여러분 예감 과자 아세요? 그 감자 칩하고 맛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뭔가 얘가 더 밀가루가 많이 들어간 느낌이랄까? 자 달콤 매콤 네모 스낵. 요것도 옛날부터 있었다는데 저는 먹어본 적이 없어서 사왔습니다. 불고기 맛인데 요것도 사실 쫀디기에서 불고기 맛이 나면은 조금 이상할 것 같거든요. 쫀디기 같은 그런 건데 먹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진짜 별로예요. 와 진짜 별로예요. 하지만 불고기 향은 납니다. 나름대로 불고기 향이 나기 때문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우면 또 맛이 또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아 이거 진짜 맛없.. 제가 맛없어 하는 거 처음 보신다 그러는데 진짜 맛없어요. 불고기는 구워 먹어야죠. 그래요 불고기 맛이라서 구우니까 맛있어질 수도 있어요. 구우니까 불고기 맛이 사라지네. 불고기 향만 뿌려놨나? 구우면 다 날아가서 그런가요? 불고기 맛이 하나도 안 나니까 괜찮네. 그냥 쫀디기 같고 별맛 없어요. 그냥 쫀디기 맛이에요. 왜 우리 동네 문방구 아저씨들이 안 들여놨나 알 것 같네요. 자 이제 두 개 더 남았어요. 초코 쿠키겠죠? 자 요거 저거 뭐야 빈츠 따라한 것 같죠? 맛도 빈츠 같은 맛이 날지. 맛은 빈티가 납니다. 이거는 맛이 상한 초콜릿 맛이에요. 유통기한이 없겠죠? 당연히 없겠죠. 2020년 2월 그럼 원래 상한 맛인가봐요. 아, 식곤TV님께서 5만원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식곤님. 네, 하필 제가 또 이거 맛없는 거 먹고 뱉었을 때 또 후원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오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동네 앞에 초등학교 문방구에서 이거 팔면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딱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상한 초콜릿 느낌. 초코요?
자, 그 다음에는 요 뭐 에너지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캔디인가요? 껌인가요? 하나씩 한번 뜯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과연 어떤 뭐 사탕인가? 뭐 찍어 먹는 건가? 가루네? 가루예요. 떨어지는데 가루거든요? 시큼하고 아폴로 있잖아요. 아폴로를 가루로 만들어 놓으면 딱 이 맛일 것 같아요. 에너지가 날 것 같진 않은데 에너지네요 이름은. 너무 방금 거 드립이 너무 재미없었다. 쉬면서도 달짝지근함. 근데 시큼하고 달짝지근함의 결합이 아폴로보다는 거부감이 덜하다 라는 정도입니다. 이거 맛이 다 다르다고요? 아 그럼 또 먹어봐야지 또. 근데 왠지 색깔만 다르고 맛이 다 똑같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초록색입니다. 아까 먹은 건 빨간색이었고 이것도 한번 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록색입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가? 아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자 노란색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달라요. 그 맛이다. 옛날에 여러분 왜 불량식품 중에 막 알약통에 들어있던 그 있어요. 그 캔디 그걸 뿌 해놓은 느낌이에요. 이게 무슨 향이랄지는 모르겠는데 맛이 조금씩 달라요. 아이고 다 먹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불량식품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먹었던 불량식품부터 요즘 학교 앞에서 팔고 있는 불량식품까지 정말 많은 종류의 불량식품을 먹어봤는데요. 사실 몇 가지는 제가 먹고 싶었는데 없어서 조금 서운했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추억에 잠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불량식품 중에 맛이 비슷했던 것들도 또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정말 어렸을 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동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JJ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